국적이 없어요. 머리가. 국적 없는 머리. 아, 국적이 없다고? 네. 제비출인가? 그게 있다고 미용실에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드라이는 평소 하세요? 네, 매직 지금 다니세요. 위에만 이렇게 볼륨을 살려가지고. 다듬고 한 달 지나면 립붓금 모양이 나오고 거기서 안 자르고 한 달 지나면 보호복근 느낌이 나와요. 어디서 오셨어요? 속초요. 이쁘게 기를 수 있게. 감사합니다. 꿈 갖고 왔는데. 아, 원래 머리가 파마해도 잘 안 나오세요?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딱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완전히 뭐 아줌마 스타일처럼 완전히 그래서 토인이라고 노래만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라인 조금 무겁게 일자르면 잘라줘요. 자, 이제 뻗친 이유가 가벼워서 그래요. 가벼워서. 보통 분들이 커트를 할 때 막 삐치고 제비치 때문에 속이 밀고 막 올려치니까 자랄 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럼 그거 없으면 머리가 절대 안 나와요. 커트가 똑같아요. 커트는 자르는 것보다 이게 남김이 미약이라고 남기는 게 더 중요해요. 짧게 자르고 싫대요. 그러면 어설프게 다듬으면 스타일이 안 나와요. 숏컷도 아니고 단발도 아니고 그럼 중간은 리프컷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브니 자르시고 조금 더 길러서 모양을 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복꽃으로 두 달 있다가 한번 오셔서 보복꽃 나게 머리 한번 다듬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어중간 하신 분들이 항상 와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기를 거니까 뿌리만 다 한 번 해줘야 돼. 뿌리만 살짝만 많이 말고. 여기는 0도. 0도 자를 게 있다. 0도. 0도 자르고 여기는 됐고 여기도 마지막 자를 0도 자를게 여기만. 근데 이분은 살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머리가 짧아서 살지 않아요. 여기가 더 기르셔야 돼요. 사이드 자는 다 똑같아요. 백사이드 그냥 가져와서 드셔야 돼요. 들어서 끝에 라인 보죠.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이게 앞쪽이 너무 길어.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좀 손질하기도 힘들어. 다듬어준 모양이 안 나와요. 그냥 스타일을 리프컷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요. 지금 안 버려도 옆에가 길어. 밸런스가 안 맞잖아. 탑은 두 장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가로 자르는 것보다 이게 잘라줘야 돼요. 이게 길면 머리가 더 처져요.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기야. 수치기 전에 먼저 약을 발라놔요. 뿌리만 살짝만 여기만. 여기만 바르셔야 돼요. 동건쌤, 이렇게 동건쌤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네. 뿌리 이렇게 적게 나요. 이렇게. 적게 나요. 이게 더 나요. 드라이 힘든 머리는 미리. 말릴 때. 말릴 때도 그냥 말리는 게 아니고 죽은 부분은 바람 주고 이렇게 해서 말리면 드라이가 더 편해요. 수정제로 이렇게 써요. 뿌리가 들어가서 살짝만 바르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냥 라운드, 원을 그려야 돼요. 라운드. 혹시나 더 살려고 싶으면 여기다가 바람을 주시면 되고, 이분은 그 살 필요 없으니까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그냥 0도. 근데 3초. 이렇게. 여기를 살짝만 해서 넘기세요. 뿌리는 잡아주고 이게 잡아줘야 시간이 지나도 항상 드라이는 똑같아요. 앞쪽으로 펴줘야 됩니다. 드라이는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뿌리를 잡아주고 앞쪽으로 펴줘요. 죽었을 때 약간 볼륨 주고 죽어주고 앞쪽으로 줘요. 앞쪽으로 잘 넘어가요.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0.5cm만 떠야 돼요. 떠서 여기만 보이는 우리 아나운서 머리 있잖아. 그는 뿌리 많이 살죠. 0.5cm 떠야 돼요. 1cm 뜨면 머리가 더 안 살아. 0.5cm만 떠야 이 머리가 더 이렇게 살아요. 밑에 무슨 볼륨 매직이에요. 그럼 볼륨 매직은 드라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살짝만 있잖아. 볼륨 매직 뭐예요? 그냥 살짝만 뻗치지 않을 정도만 밑에만 하시면 돼요. 드라이를 많이 여기 무리하게 살리면 좀 이상해요. 밸런스가 안 맞아. 여기까지 볼륨 매직이에요. 이번에 그냥 볼륨 매직.
볼륨 베이스처럼 계란 해주셔야 돼. 이게 주변에 나와.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리고 포즈 잡아주셔야 돼. 이렇게 가셔야 돼. 앞쪽으로 살짝 꺾어서 내려오시면 돼. 항상 이렇게. 라인을 펴주세요. 꺾어서 살짝 내려오셔야 돼. 라운드 쓰지. 그 뿔이 튀어나온 데는 죽이셔야 돼요. 여기 나오셨다. 여기는 살리면 안 돼요. 라운드. 라운드 들고 옵니다. 뿔. 두 단만 앞으로. 두 단만 앞으로 될 거예요. 앞머리는. 여기서 발음 주고 스티커. 천천히 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그리고 앞머리 뜨지? 하나, 둘, 셋, 라운드 들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뒤도 빼고, 뿌리도 무조건 죽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 있을 때 뒤로 넘기는 거예요. 자, 뒤로 오세요, 뒤로. 하나, 둘, 셋, 뒤로. 뿌리 잡아주고, 뒤로 방향 주고, 하나, 둘, 셋, 바람 주고. 여기는 90도. 하나, 둘, 셋, 롤링, 롤링, 롤링. 끝에는 펴줘야 돼요. 끝에는 펴줘야 돼요. 0.5cm만 뜹니다. 마지막 한 자는 120도.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살짝 갑니다. 무거운 때는 이제 튕기면 이렇게. 오케이. 그쵸? 여기도 살짝 무거운 때만. 기초 넘어가고. 이렇게. 살짝. 감성컷에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5분. 스타일이 결정이 되죠. 이 손님에게. 나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끝에는 자체 고개는 가벼워요. 끝에서 수초적 가벼운 것보다 뿌리 쪽으로 해서 수초적 가벼운 게 훨씬 더 느낌이 더 슬림해요. 한 달 지나면 리프급 모양이 나오고 거기서 안 자르고 한 달 지나면 보급급 느낌이 나와요. 여기는 슬림하게. 네이프는 올려치는데 포인트가 다음 폼. 제비추리인가? 그게 있다고 미용실에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아무리 커트가 예뻐도 네이프가 뜨면 안 돼요. 그나마 약을 발라서 죽이니까 이렇게 슬림하게 나와요. 여기는 3cm는 무겁게 해야 돼. 여기를 치우내야 돼. 여긴 안 자르고. 여기 머리는 조금 더 기르셔야 느낌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기르셔야 됩니다. 여기는 부분도 네이프 슬림하게 자르고. 느낌. 이 느낌 되게 엣지있고 이뻐 보이세요. 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머리 너무 짧잖아요. 그쵸? 머리가 지금 너무 짧아요. 여기서 짧고 보세요. 너무 짧으니까 볼륨이 안 살아요. 아, 진짜 꿈꿈 갖고 왔는데. 이런 느낌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다음 보면 해야죠. 정말 이런 머리는 뭐예요? 우와. 우와. 뒷머리. 여기가 슬림하셔야만 여기 볼록 사는 거예요. 여기만 보시면 조금만 2cm만 더 들으시면 돼요. 슬림하게. 아, 나 뒷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뒷머리 그쵸? 진짜. 이런 느낌 못 받았죠? 예. 어, 진짜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객님 눈물 흘리시는 줄 알았어요. 어, 정말 너무 많이. 네. 드라이 사모 사모. 지금도 눈. 미스 코리아 봉이에요. 자신 있어요. 진짜 저 진짜 만족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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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께서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